이번 시간에는 경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락이라는 말에 대해서 주변에서 들을 수도 있는데요. 과연 그럼 경락이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경락은 기혈순환의 통로로서 기혈이 순환이 잘 되어야 인체의 생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병이 생기면 친구학에서는 어느 경락의 병변인지를 찾아내고 경락기능의 회복을 치료 목표로 삼을 정도로 친구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경락에는 크게 경맥과 낙맥이 있습니다. 주로 인체의 위아래로 지나는 굵은 줄기를 경맥이라고 하고, 이 경맥 사이를 가로질러 다니는 가는 줄기를 낙맥이라고 합니다. 황제내경에 의하면 경맥은 근육 사이를 지나며 깊은 곳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으며, 겉에 보이는 것은 낙맥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한의사는 무엇보다 맥진을 잘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바로 이 맥진도 결국은 어느 경락의 이상인지를 찾아내기 위한 진단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침을 맞을 때, 때로는 아픈 곳에 직접 침을 놓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이나 또는 반대쪽에 침을 놓거나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경락을 통해서 우리 몸의 상하 좌우가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락은 상하 좌우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위장이나 폐에 질환이 있을 때그 장기가 위치한 근처에만 침을 놓는 것이 아니라 각 장기와 연결된 팔, 다리, 경락의 유효한 경혈에 침을 놓는 것은 경락 이론에 근거하여 시술하는 것입니다. 경락 체계의 큰 틀은 한의학이 형성된 대략 2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경락도라고 하는 경락의 흐름을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때로는 혈관 혹은 신경과 흐르는 방향이 비슷하고 일부에서는 거의 일치하기도 하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이 그림은 고전 의서에 나와 있는 해부도로서 자세히 보면 경락과 경혈이 매우 자세하게 그려져 있고 각 장부와 연결되어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인체 해부도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학적 해부도와 사뭇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이는 한의학이 상대적으로 구조보다는 기능을 중시해서 기능을 생각하며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락과 경혈에 대한 설명을 할때 지하철 노선과 각 정거장, 즉 지하철역을 생각하면 이해가 좀더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출퇴근할 때 타고 다니는 서울 지하철의 노선도인데요. 각 노선은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있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서울의 구석구석까지 열심히 순행하며 시민들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쉼 없이 이동시켜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중에서 어느 한 곳에 사고가 나서 운행이 중단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노선이 막힘으로써 사람들이 다른 노선을 타야 해서 생기는 다른 노선의 과부하 혹은 정체는 결국 서울 지역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체를 원활히 뚫어주기 위해서는 얼른 그 부위를 수리해 주거나 연결된 다른 부위를 잘 소통시켜 줌으로써 정체를 완화시켜 줄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의 경혈과 경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통 즉 통, 통즉 불통. 즉, 통하지 않으면 아프게 되고 잘 통하면 아프지 않은 것. 이 개념이 한의학에서 강조하는 기혈순환의 중요성입니다. 서울 시내의 주요 노선으로는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있는데, 우리 몸에는 총 14개의 경락을 통해 기혈이 쉼 없이 전신을 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에 해당하는 것이 경락이고, 각 점으로 표시된 지하철역이 경혈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체 경혈의 숫자는 동의보감, 친구 경험방에는 365혈, 친구 대성에는 359혈, 소문 또는 갑을경이라는 책에는 354혈이 기재되어 있듯이 시대와 문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현재는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표준 안으로서 361개의 경혈을 규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침수의학의 시작을 재미있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원시시대에 만모스가 창에 찔렸는데
목이 아픈 것이 신기하게 좋아졌다는 만화입니다. 이와 같이 고대 사람들은 머리나 몸통에 증상이 있을 때 팔다리, 특히 손발 부근의 특정 지점을 만졌을 때 평소와 다른 특성이 관찰되거나 반대로 손발 부위의 특정 점에 자극을 주었을 때 멀리 떨어진 머리나 몸통 부위에 병증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통이 있을 때 손목 부위의 맥박이 달라지고 또 여기를 눌렀더니 두통이 없어진다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점차 이러한 경험이 시간을 통해 쌓여가면서 점차 점에서 선으로의 개념이 이어지고 인체의 정상적 생리와 병리적 상태에 대한 이해에 음양, 오행 등의 철학적 이론이 연결되면서 정신과 육체, 내부와 외부, 상하, 좌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 덧붙여져서 경락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대를 거치며 경맥의 유지가 정리돼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주요한 경맥은 팔다리를 지나는 12경맥과 몸의 중앙선인 앞과 뒤, 인맥과 동맥을 포함하여 총 14경맥이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과학사 학자인 조셉 니담은 경락학설에 대해서 경락학설은 인체 표면의 반응과 내장기관의 변화 사이에 분명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비밀을 밝혔다고 평가했습니다. 경락의 기능은 크게 인체의 생리활동을 유지하도록 하는 생리적 기능, 병이 발전하는 통로이자 증상이 생겨나는 병리적 기능, 해당 경락의 고유한 증상이나 맥진, 압진 등을 통한 진단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침구 치료는 이와 같은 경락 경혈 이론을 활용한 침과 뜸 요법을 주로 말하지만 기타 경락 경혈 이론을 활용하는 사혈, 부항, 지압 등의 치료법들도 넓은 범위로 볼 때는 침구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다양한 침구 요법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전통적 침구 치료는 약물 치료처럼 외부에서 약물이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침이나 뜸으로 치료 자극을 주어서 인체 내부의 조절 기능을 촉발해주고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기혈순환을 촉진하고 현대의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엔돌핀 등 인체에 내재되어 있는 물질들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혈류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혈류는 구멍 또는 빈틈이라는 뜻의 혈도, 공혈, 기혈을 보낸다는 뜻으로 보낼 숫자를 쓴 수혈, 기가 드나드는 구멍이라는 뜻으로 기혈로도 불리웁니다. 혈류는 체표와 경락, 장부가 서로 연계되어 통하는 점이고 맥의 기운이 나오는 빈틈새이며 또한 침, 뜸 시술의 자극점입니다. 이러한 혈류 중 14경맥에 속해 있는 것을 경혈이라 하고 경혈은 아니어도 전신 어디든 민감한 부위와 압통이 느껴지는 점을 아시혈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통위수라고 해서 눌러서 아프거나 민감한 반응이 있는 점을 진단에 참고하고 침이나 뜸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끊임없는 경험의 과정을 거쳐서 혈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고 축적되는 의료 경험을 통하여 혈류의 위치상의 특징과 특정 치료 작용을 알아가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그 혈류의 위치를 확정하고 혈류에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혈류가 개별적인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장부 기능과 관련된 혈류의 특정 효과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서 점차 통합적 개념을 갖게 되었고 이렇듯이 점에서 점차 선으로의 확장된 개념이 경락이 된 것입니다. 침치료에 있어서도 개별 아시혈이나 경혈 등의 점의 개념을 활용하는 단순한 치료법이 있고 경락이나 장부의 상태, 즉 음양, 한열, 허실, 효리, 변증에 따라서 혈류를 선정하는 복합적 치료법도 있습니다. 또한 14경맥에 소속된 361개의 경혈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경맥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험적으로 효과가 알려진 경외기혈, 그리고 새로운 혈류인 신혈도 있으며 이통위수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전신의 압통점은 각 증상이나 질환에 따라서
모두 진단 및 치료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름을 짓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였고 반드시 의미를 부여하였듯이 경혈의 이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의 흐름과 관련하여 연못 지자를 쓴 곡지, 바다 해자를 쓴 소해, 샘천자를 쓴 곡천 등이 있습니다. 또는 경혈이 위치한 부위의 관절이나 근육의 모양에 따라서 언덕구자를 쓴 양구, 골짜기 곡자를 쓴 양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에 따라서 눈이 밝아진다고 해서 빛광자의 밝은 명자를 쓴 광명, 말이 어둔할 때 쓰는 벙어리 아자를 쓴 아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혈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특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혈의 위치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체표면에 해부학적 표지를 이용하여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 위에 가장 높은 백회혈은 머리의 정중선과 양쪽 귀를 이은 선과 만나는 점으로 찾는 식입니다. 둘째로 개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골도 분천법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키가 크거나 작고 뚱뚱하거나 마른 다양한 체형이 있는데 이처럼 개인의 신체 특성을 고려해서 개인의 머리, 몸통, 팔다리 등의 각 부분을 일정한 치수로 정하고 그 안에서 일정한 비율로 등분해서 혈의를 잡는 것으로써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명치에서 배꼽까지는 8등분, 배꼽에서 치골이라고 부르는 생식기 위쪽의 뼈까지를 5등분을 해서 배꼽에서부터 위로 또는 아래로 몇 등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위치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셋째로 동신촌법이라고 하여 가운데 손가락 둘째 마디 안쪽의 두 끝 사이 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 마디의 이 넓이를 1촌으로 한번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부 혈위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경락과 경혈은 친구학에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